암을 비롯해서 모든 질병은 다 무엇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유전자에, 유전자에. 자, 그래서 유전자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유전자는, 유전자는 항상 상태가 변하기도 하고, 이 구조도 변할 수 있습니다. 이 유전자에 영향을 미쳐서 유전자의 상태나 구조의 변경, 구조의 변화를 가져오게 하는 것은 뭐예요? 전자파예요. 그렇죠? 전자파. 그래서 우리 외부에서 들어오는 전자파도 우리 유전자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 다음에 또 유전자는 항상 어떤 전자파의 영향을 계속 받고 있어요? 생체 전자파. 우리 몸 안에도 전자파가 흐르고 있어요. 그런데 항상 그 파는 파동을 얘기합니다. 전류가 흐르는, 흐를 때 그 에너지, 전류는 에너지 아닙니까? 모든 에너지가 흐를 때는 그게 전자파가 생깁니다. 소리를 내면 무슨 파가 나가요? 음파예요. 예, 네, 제가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 목으로부터, 입으로부터 소리가 나가고 있어요. 그럼 소리가 나가서 여러분의 귀에 들린다, 들리는 이유는 뭐예요? 저의 소리가 음파로 전달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음파란 건 뭐예요? 소리에도 에너지가 있어요, 없어요? 에너지가 있어요. 그 소리 에너지가 있어. 그 소리 에너지가 나가면 공기가 어떻게 돼? 진동합니다. 그래서 음파란 것은 소리에 있는 에너지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제 사이에 있는 공기가 진동해서 그래서 여러분의 고막을 어떻게 시키는 거예요? 고막을 진동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고막을 진동시키면 여러분 귀에 와 있는 뇌신경이 그 고막의 진동은 바로 전기의 진동으로 바뀌고 그 전기의 진동을 느껴가지고 여러분의 뇌세포가 이 소리를 인식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음파가 굉장히 폭발적인 폭음이라 그러죠. 꽉 하면 어떻게 돼? 저 유리창도 깨져요. 그래서 소리에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소리 에너지를 여러분이 그 나쁜 폭음, 뭐 이런 걸 들으면 여러분의 고막도 어떻게 터져버려요. 찢어져 버려요. 그래서 이 음파에는 좋은 파도 있고 나쁜 파도 있어요. 좋은 파는 우리가 무슨 소리라 그래? 좋은 소리라 그래. 그거를 음악이라 그래. 네. 그래서 피아노를 연주하면서 좋은 소리가 나면 우리 고막이 듣고 그 좋은 소리의 파동을 좋은 파동을 뇌에다가 전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 참 좋은 음악이다. 그 음악 참 좋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뇌파가 무슨 파가 된다? 알파파가 된다. 알파파는 좋은 파예요. 그 좋은 파가 되면 우리의
기분도 좋아져요. 왜 기분이 좋아질까? 그 좋은 알파파가 생기면 여러분의 그 이 알파파는 아주 좋은 유전자들을 활성화시켜. 그래서 아, 참 아름답다. 소리가 정말 그 음악이 너무너무 아름답다. 또는 뭐예요? 야, 그 경치가 끝내주는구나. 또는 뭐예요? 우리의 마음 속에 야, 너무너무 고맙다. 이런 느낌. 우리의 이런 모든 느낌이나 이런 것들은 에너지를 받아서 그래요. 에너지. 그래서 소리 에너지를 받고도 우리가 우리의 몸을 흐르는 뇌파, 그 다음에 뇌파가 몸으로 내려가면 무슨 파라 그래요? 생체 전자파. 그래서 우리 유전자들은 이 생체 전자파들의 지배를 받고 있어. 그래서 우리 생체 전자파, 우리 몸 전체를 흐르는 생체 전자파가 참 좋은 파일 때. 자, 그래서 좋은 파, 나쁜 파라는 거는 어떻게 다르냐 하면, 좋은 파는 벌써 컴퓨터로 이렇게 해서 나타내 보면 좋은 파는 이렇게 고르고 부드러운 파예요. 나쁜 파는 어떤 파다? 예, 네, 삐죽삐죽. 아주 불규칙적이고 날카롭고 요즘 우리말로 까칠한 파예요. 그래서 이런 좋은 파, 부드러운 파 이거를 우리가 알파파 그러고 이런 날카로운 파들, 까칠한 파를 베타파라고 그런다. 그래서 이 베타파가 여러분의 뇌를 지배하면 여러분 자꾸 짜증이 나고 걱정스럽고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 그래서 아, 참 편안하다 이런 걸 못 느껴. 자, 여러분이 싫어하는 음악 있잖아. 아, 이상한 음악. 이게 음악이야, 이게. 음악이라고 나에게는 뭐예요? 소음이지, 소음. 이것은 이 베타파는 우리 뇌가 소음을 들을 때 생겨. 그럼 소음 들으면, 마음이 편안해요. 짜증나요. 시끄러워. 그거 좀 꺼.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의 유전자들이, 이제 나쁜 소음이 들리면, 여러분 마음을 기쁘게 해주고, 편안하게 해주는 물질, 기쁘게 해주는 물질은 엔도르핀. 엔도르핀을 생산해주면 마음이 기쁘지고, 그 다음에 마음이 편안해지게 만드는 물질은 세로토닌입니다. 그러니까 이 엔도르핀이나 세로토닌이라는 우리의 이 마음을, 기분을 아주 기쁘게 편안하게 해주는 물질을 생산해내는 유전자가 여러분 뇌세포 속에 있어. 그런데 요 유전자들은 아주 그 우리의 뇌파가 무슨 파일 때? 알파파일 때 생겨. 여러분의 뇌파가 베타 짜증나 이러면 이 베타파는 이 세로토닌 엔돌핀 유전자 꺼버려요. 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알고 보면 우리의 유전자들은 우리 몸을 흐르고 있는 생체 뇌를 흐르고 있는 전자파의 지배를 받아. 자,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가 치유가 되려면
자, 잠을 못 자던 사람이, 잠을 못 자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아, 마음이 기쁘고, 마음이 편안하고, 그 다음에 누웠다 하면 잠을 잘 자는 사람들은 멜라토닌이라는 사람을 잠이 잘 오게 하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또 켜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뇌파가 알파파가 되면 모든 이런 좋은 유전자들이 잘 켜져. 그런데 소음이 들리면, 시끄러운 소음이 들리면, 짜증나고, 그러니까 짜증나면 편안하지 않죠. 짜증나면 기쁘지 않죠. 짜증나면 잠 잘 안 오죠. 왜? 그 베타파 때문에 유전자가 다 저런 좋은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다 꺼졌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건강은 또는 내가 암에 걸렸는데, 내가 우울증에 걸렸는데, 이 치유되기 위해서는 이런 유전자가 다 켜져야 돼요. 자, 우울증 걸린 사람은, 그렇죠. 우울증 걸리면 마음이 별로 기쁘지도 않고, 그리고 마음이 편안하지도 않고, 그 다음에 잠도 잘 못 자죠. 그런데, 이 좋은 음악을 듣는다. 그래서 나의 뇌파가 알파파로 변한다. 그러면 그게 다 우울증을 치유하는 거야. 자, 그러면 좋은 음악뿐만 아니라 또 어떤 게 있어? 좋은 이야기, 좋은 말씀. 이야기나 말씀은 그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뜻이 있는 거죠. 그렇죠? 좋은 뜻이 들어있는 말씀이나 이야기. 그래서 좋은 뜻. 그래서 우리 뉴스타트에서는 유전자는 무엇에 반응한다? 뜻에 반응한다고 우리가 가르칩니다. 그래서 좋은 뜻이 담긴 좋은 이야기, 좋은 말씀을 들으면, 아, 그렇구나. 아, 이제는 깨달았다. 내가 정말 이런 거를 몰랐구나. 그래서 깨달아 알게 되면, 무엇을 좋은 뜻을 깨달아 알게 되면, 아는 것이 뭐예요? 힘이다. 자, 그 힘이다라는 말은 뭐냐 하면, 이 엔도르핀 유전자가 꺼져 있다가 꺼져 있는 거를 켜려면 뭐가 필요해? 힘이 필요하지, 에너지가. 힘, 에너지. 그런 힘을 우리가 기라고 그러죠. 그렇죠? 기. 그래서 그 좋은 음악, 좋은 뜻, 좋은 이야기, 좋은 뜻을 듣고 내가 느끼면 드디어 이 꺼져 있던 엔도르핀 유전자도 켜지고 꺼져 있던 세로토닌 유전자도 켜져서 내 마음이 기쁘지고 나도 나을 수 있구나. 그 다음에 내 마음이 편안해지고 세로토닌은 우리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물질이니까. 그래서 꺼져 있는 유전자를 켜주는 뭐예요? 힘. 힘이 그 좋은 뜻 속에 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뜻 속에 힘이 있다. 그렇죠? 어. 그래서 우리가 음악도 좋은 음악을 들으면 뭐라고 그래요? 참 아름답고 달콤한 음악이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음식도 어떻게? 와, 이거 너무너무 맛있다. 이렇게 되면 유전자 켜져요. 알파파 돼요. 야, 정말 맛있네. 네. 이렇게 되면 알파파가 돼. 네. 그러면 힘을 받고 유전자가 좀 켜져요. 아시겠죠? 그래서, 유전자는 힘의 지배를, 즉, 생체 전자파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말은 결국, 그 힘의 지배를 받고 있다. 근데 그 힘은, 힘을 주는 것을 주는 그런 아름다운 음악이나 아름다운 경치나 또는 뭐예요. 참, 누군가가 나에게 선을 베풀어서, 야, 정말 감사하구나. 이렇게 나를 보살펴 주시고 선을 베풀어 주신다니, 아, 감사하다. 그 감사를 느낄 때 우리가 힘을 받는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힘, 그러니까 뜻에서 나오는 힘을 이제 에너지라, 에너지는 에너지인데, 그 에너지는 무슨 에너지라고 불러? 영적 에너지라고 부른다. 또는 정신적 에너지라고 부른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력이라고도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기라고 할 때는 그 기를 나를, 내 꺼진 유전자를 다시 켜서, 아, 나를 더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그 힘이라고 해서 생기. 그래서 어떤 사람이 건강해요? 생기가 넘치는 사람이 건강해요. 그래서 뉴스타트는 그 생기로 치유하자는 거예요. 아시겠죠? 왜? 유전자는 물질로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약이나 음식이나 뭐 이런 걸로 유전자의 상태를 바꿔줄 수가 없어. 내가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건강한 음식을 먹고 비싼 걸 먹는다고 해도 내가 뭐 에이 기분 나빠. 아이 시끄러워. 그거. 이러면은 유전자가 회복이 뭐예요? 안 된다니까. 유전자는 왜? 무엇에 반응하니까? 뜻에 반응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뜻을, 좋은 뜻, 나쁜 뜻, 좋은 뜻은 우리를, 우리의 뇌파를 알파파로 만들어서 유전자를 켜주고, 나쁜 뜻은 뭐예요? 나쁜 뜻은 뭐예요? 야, 이 자식이 나를 속이는구나. 기분 나빠, 안 나빠? 나빠요. 그럼 유전자 팍 꺼져버려. 베타파가 되면서 유전자 팍팍 꺼져버려. 그런 뜻에서 나오는 에너지를 영적 에너지라고 부른다. 자, 그래서 영적 에너지. 영적 에너지. 여기서 영적이라고 할 때, 이 영이라는 글자가 참 재밌는 글자입니다. 이거 무슨 글자예요? 비 내린다는 거. 비 내린다고. 여기에 입구자가 세 개가 있어. 이 입구자는 뭐를 얘기하냐면, 이 말하고, 그렇죠? 입으로 말하잖아요. 그리고 입으로 먹고. 그러니까 입구는 어떤 개체를 얘기하는 거죠. 말하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 근데 세 개체가
같이 있는 거를 뭐라 그래요? 삼위일체라고 그래. 자, 그래서 이게 세 개가 있으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떠나고, 그러면 이게 하나님을 표현, 입구 세계가 하나님을 표현하는 거라면, 이 비우자 뭐예요? 하나님과 비는 어떤 관계가 있어? 네, 비는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이 비를 내리시는데,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다 같이 하나님은 비를 내리신다. 그건 이제 성령을 내리신다. 성령은 하나님의 선한 생기를 성령이라 그래. 자, 그래서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성령의 비를 내려서 공은 일한다예요. 그렇죠? 누구에게 일한다? 인간에게. 인간의 유전자를 회복시키고 치유시킨다. 참 멋있는 글자네요. 예.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을 하나님의 영적 에너지 또는 성령이라 그래. 거룩한 영은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하나님 자체도 하나님은 말씀이시다. 하나님은 말씀이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뜻이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뜻 중에 무슨 뜻이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뜻 중에 최고의 뜻은, 제일 좋은 뜻은 뭐예요? 사랑이지.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은 진리이시다. 이게 다 영적 에너지 속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생명이시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랑과 진리와 생명과 이건 뭐예요? 다 같은. 그 사랑 속에 진리가 있고, 그 진리 속에 우리 유전자를 활성화시켜서, 우리의 면역력을 강화시켜서, 강화된 면역력으로 암세포를 죽여서 암을 치유할 수 있는 그 에너지를 생명 에너지, 그래서 생기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그래서 뉴 스타트라는 것은 약으로는 유전자를 어떻게 회복시킬 방법이 없기 때문에, 유전자라는 것은 오로지 무엇에만 반응하기 때문에, 뜻, 곧 영적 에너지에만 반응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그 영적 에너지 생기가 들어왔을 때, 여러분이 이 강의를 통해서, 이 아름다운 자연을 통해서, 아름다운 음악을 통해서 내가 생기를 받을 때, 뉴 스타트, 생기를 받으면서 뉴 스타트를 해주는 것은, 그 생기가 유전자에 작용해서 유전자를 회복시킬 때 가장 필요한 뭐를 공급해 주는 거다? 기본 여건을 공급해 주는 것이. 그것이 바로 생기가 유전자를 회복시키려고 할 때, 즉 우리의 질병을 치유하려고 할 때 생기가 또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때 우리가 갖추어 주어야 될 가장 중요한 기본 여건.
그래서 우리가 음식도 건강하게 먹어야 생기가 유전자를 더 효과적으로 회복시킬 수 있다. 아, 그 다음에, 네, 운동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물을 마셔야 된다. 이게 다 생기가, 영적 에너지가 왔을 때 유전자의 유전자를 회복시키도록 하는 기본적 여건이 필요해. 그 여덟 가지가 뉴 스타트라는 것이다. 자, 그러면 여러분, 뜻 중에 좋은 뜻은 진, 선, 미 속에 있는 에너지예요. 우리가 진실을 깨달으면, 여러분이 지금 집중해서 제 강의를 듣고 계신데, 아,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옳은 말이다. 아, 그렇지, 맞아. 이럴 때는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편안해져요. 편안해지고, 감동이 오고, 아, 그렇구나. 그래서 뉴 스타트로만 우리가 올바른 치유를 받을 수 있구나. 근데 이제 그래서 우리가 그 뜻 중에 그 뜻이 정말 진실일 때, 진실일 때 그 진실 속에 우리가 진실을 진실을 얘기하는 그 이야기, 그 말씀, 그 강의를 듣고 맞아, 저게 진실 맞아.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유전자가 켜져 그 진실 속에 있는 에너지, 생기로 말미암아 영적 에너지로 말미암아. 그래서 진, 선, 선하다. 선하다는 말은 뭐예요? 선하다는 말은 사랑을 준다는 말이야. 이분은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나한테 이렇게 베풀어 주시는구나. 그리고 미, 아름답다. 아, 그래서 우리는 우리 한국말에 마음 좋은 사람이란 말이 있습니다. 그렇죠? 마음이 아름답다. 그것도 사랑을 뜻합니다. 그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해서 나한테 참 어떻게 해주는 거? 잘 해주는 거. 또 나한테는 절대 거짓말하지 않고 모든 것을 어떻게 있는 그대로 진실을 나타내 보여주는 마음도 알고 보면 뭐예요? 사랑해요. 그래서 이 진선미를 한꺼번에 다 섞으면 뭐가 나온다? 사랑이 나온다. 그 사랑 속에 진선미가 다 있어. 그래서 이 진선미가 다 포함되어 있는 그 사랑에 대한 이야기, 또는 설명, 또는 사랑이 나타나는 그 이야기, 이런 것을 우리가 들을 때 그 사랑 에너지, 그 영적 에너지는 우리의 내 팔을 바꿔요. 무슨 파로? 네, 나쁜 베타파이든 내 파가 알파파로 변해. 자, 그런데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영적 에너지가 우리의 생체 전자파를 변화시킬 수 있다. 그 생체 전자파를 변화시킬 수 있다면 생체 전자파는 무엇을 지배하고 있어요?
유전자를 지배하고 있잖아. 그래서 우리가 좋은 영적 에너지를 진선미라는 영적 에너지를 또는 그 진선미가 다 합해져 있는 사랑 에너지를 우리가 받아들이면 그런 좋은 말씀, 좋은 경치, 좋은 음악 이런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우리의 유전자는 알파파의 영향을 받아서 유전자가 회복켜지기도 하고 회복되기도 해서 그래서 영적 에너지가 치유 에너지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옛날부터 이런 말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우리 몸에는 자연 치유력이 있다는 말을 들었을 거예요. 왜? 아무것도 안 해도 어떻게? 조금 시간만 지나가면 낫는데 그 왜 나을까?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그래서 그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상처가 났을 때 뭐예요? 아물어. 여러분 마음의 상처도 아물어요 안 아물어요? 아물어요. 피부에 몸에 상처가 나도 저절로 아물어. 시간이 지나면서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옛날부터 우리 몸 안에는 자연 치유력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자연 치유력이 뭘까? 왜 아무것도 안 했는데 상처가 나을까? 상처가 나았다는 것은 유전자가 회복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즉 유전자가 회복됐다면 유전자를 회복시키는 어떤 힘, 에너지가 왔다는 얘기야. 왔다는 거지 내 속에 있는 건 아니야.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영적 에너지가 왔다는 것을 모르고, 즉 영적 에너지라는 것을 모르니까 그냥 우리 몸 안에 자연 치유력이 있는 것처럼 오해하고 있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 상처가 이렇게 아물어버리고 낫는 것은 누군가의 사랑 때문에 뭐예요? 그 사랑 에너지가 와서 내 상처를 아물게 하고 유전자를 정성화시켰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연 치유력이라는 것은 어떤 영적 에너지로서 사랑이신 분이 그분의 사랑을 우리의 상처가 나도록 그 생기를 보내주셔서 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뉴 스타트는 이런 영적 에너지로 인하여, 즉, 우리가 소위 말하는 자연 치유력을 최고로 가능한 한, 뭐예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유전자들이 실제로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데도 불구하고 자연이 어떻게 치유가 되어버리는 그런 현상을 우리는 자연치유라고 불러. 그래서 뉴스타트는 자연치유의 치유인데 그 뉴스타트에서 자연 치유를 일으키는 것은 실제 에너지는 무슨 에너지다? 영적 에너지다. 그래서 그 영적 에너지, 자연 치유력 또는 생기. 이 생기가, 생기를 우리가 받아들였을 때, 이 자연 치유, 유전자가 회복이 되도록 되는데 가장
도움이 될 수 있는 기본적 여건을 갖춰주는 것이 건강식 운동, 물, 햇빛, 절제, 공기, 그 다음에 이런 것들, 휴식, 이렇게 쭉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딱 해주면 생기가 들어와서 우리 유전자를 자연치유 해버린다. 그런데 나는 아무것도 한 거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내가 내 마음의 상처도 암으로부터 버리고 내 몸에 난 유전자의 상처도 암으로 버리고 그래서 변질돼서 암 유전자가라고 변질됐던 유전자도 어떻게 정상적 유전자로 다시 되돌아가서 내 암세포 자체가 정상세포로 되돌아가 있는 그런 상황을 자연치유라 부른다. 그러니까 자연치유가 무슨, 여러분, 어떤 몸에 좋은 거 어떤 걸 먹고 나는 그것도 아니야. 아시겠죠? 자연치유는 우리가 그동안 확실히 알지 못하고 있었던 어떤 영적 에너지, 그 영적 에너지가 유전자를 회복시킨 그것을 우리는 자연치유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다. 자, 우리가 한번 봅시다. 자, 우리 모든 사람의 몸 안에서는 암세포가 생긴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직후부터 암세포가 생겨. 왜 암세포가 매일매일 생길까요? 유전자가 변질돼서 생겨. 그렇죠? 그 유전자는 왜 나는 아무것도 한 거 없는데 왜 변질될까? 활성산소 때문이에요. 활성산소. 우리 아무 병도 없고 정상적으로 건강해도 우리 미토콘드리아에서는 활성산소가 생겨 안 생겨? 그렇죠. 그 활성산소가 가서 정상세포의 유전자를 변질시킬 수 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정상적으로 암세포가 매일매일 생기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암 환자 모든 사람이 자기들 몸에서 암세포가 생기더라도 암 환자가 안 되는 이유는 자 이게 암세포가 생긴 거야. 그런데 이 암세포가 생기는 쪽쪽 어떻게 한다? 네, T세포들이 이동을 해. 이동하는데도 에너지가 필요해야 안 해요. 네, 필요해요. 그래서 암세포 쪽으로 이동을 해가지고, 이 T세포, 이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이 T세포 속에 이 유전자들이, 각종 유전자들이 딱 들어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맨 가운데 있는 이 빨간색 유전자도 있다. 그 유전자는 뭐를 만들어내는 유전자냐?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만들어내는 유전자다. 이 유전자가 켜져야 돼. 이렇게 꺼져 있다가. 자, 켜지려면 뭐가 필요해? 영적 에너지가 필요해. 생기가 필요해.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쫙 켜지면, 이렇게 조그만 동글동글 하던 T세포가 어떻게 변한다? 이렇게 길쭉 넓적해져서 세포의 모양새도 변해버려. 뭐를 받으면? 생기를 받으면. 자연 치유력을 받으면, 진선미를 깨달으면, 알파파가 흐르면, 자, 이렇게 끝내주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생산해서 암세포 쪽으로 뿌려주면 본래 이렇게 생겼던 암세포가 완전히 폭삭 주저앉아서 죽어버린다. 이런 현상을 자연치유 현상이라고 그런다. 그렇죠? 그러니까 자연치유는 무슨 에너지로 일어나는 영 자, 어떤 사람의 암이 자연치유돼 버렸는데 아무 일도 없었던 건 아니에요. 분명히 거기에는 뭔가 힘이, 에너지가 작용한 거예요. 그 에너지가 바로 생명 에너지, 생기 또는 자연치유력 또는 생기, 그 생기는 어디 속에 있는 거? 진선미 속에 있는 에너지고, 그 진선미를 다 합하면 사랑 에너지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사랑 에너지가 나에게 영적 에너지가 되어서, 생기가 되어서, 내 암세포, 변질된 유전자를 회복시켜서 치유하게 되는. 그래서 그 영적 에너지의 존재를 우리가 인정하고, 그 영적 에너지를 전적으로 우리가 의지해서 치유를 일으키고자 하는 일이 바로 뉴스타트다, 이 말이에요. 현대의학과 현저하게 다른 점입니다. 현대의학은 물질적 의학이야. 그 영적 에너지가 유전자를 회복시킬 수 있다는 것을 어떻게 인정하지를 않아. 사실 이건 제가 설명한 대로 하면 영적 에너지가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왜? 그 좋은 진선미, 좋은 음악, 좋은 말씀을 들으면 뭐가 바뀌어? 내 바가 베타파에서 알파파로 바뀌고, 그래서 생체 전자파가 바뀌어서 그 생체 전자파가 유전자에 접촉을 하면 베타파일 때는 유전자는 변질되고 꺼지고, 알파파일 때는 뭐예요? 회복되고 치유되고. 이렇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이 자연치유력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긴 해요, 안 해요? 해. 근데 그것은 우리 몸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영적 에너지인데, 그 영적 에너지라는 에너지가 어디로부터, 어디에 있는 에너지냐면, 진실이라는 뜻 속에 있는 거다. 선이라는 뜻 속에 있는 거다. 미, 아름다움 속에 있는 거다. 그래서 우리들이, 야, 이것이 진실이구나. 이것이 정말 선이구나, 이것이 아름다움이구나를 알게 될 때, 여러분 아무리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를 해도 아이 뭐 난 이거 아름다운 줄 모르겠다. 그럼 그 에너지 음악으로부터 에너지를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 네, 모르면 못 받아. 그래서 다른 에너지들은 몰라도 받아. 그렇죠? 자, 온돌이 뜨끈뜨끈해. 뜨끈뜨끈하다는 것은 뭐예요? 열이야. 열은 에너지야. 그런데 그런 에너지는 누구나 열도 에너지다 뭐 이런 거 몰라도 다 뭐예요? 야, 왜 이렇게 더워 이 방이? 다 에너지를 받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 에너지만은 뭐예요? 정신적 에너지이기 때문에, 영적 에너지이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알 때, 알고
인식하고 그걸 받아들일 때. 그래서 뉴스타트에서 강의가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런 강의를 교육을 받고 아 그렇구나 하고 깊이 느끼고 그럴 때 우리가 감동이 있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건 뭐냐면 이 꺼졌던 유전자가 그 영적 에너지를 받아들이면 움직여. 그래서 꺼진 유전자에 베타파가 계속 와서 이 유전자가 꺼져 있다가 진선미 속에 있는 힘, 에너지를 내가 알아서 받아들이면 그 생체 전자파가 알파파로 변하면서 이 유전자가 그 알파파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할 때 켜지는 거예요. 그래서 생체 전자파가 와서 감 느끼고 그 다음에 뭐예요? 동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감동 받았다는 말을 하게 되고 쉽게 더 쉽게 얘기하면 가슴에 와 닿더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슴에 여러분 마음에 와 닿는 것이 많을수록 여러분의 유전자는 빨리빨리 더 큰 힘을 받아서 빨리빨리 회복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이 많은 병자들을 고쳤다. 무엇으로 고쳤다? 말씀으로 고쳤다. 이제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제가 옛날에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다닐 때, 예. 이제 연세대학은, 그, 기독교 대학이에요. 가면 자꾸 은근히 학생들을, 이제 예수 믿도록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죠. 근데 신앙에는 강제성을 띠면 안 돼. 왜?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고, 무조건적 사랑에는 강제라는 것은 있을 수 없고, 전적으로 뭐예요? 나의 자유로운 선택에 맡겨야 되거든. 근데 그거를 자꾸, 그래서 이제 촛불 시간, 그건 이제 하나님 이야기를 일주일에 뭐 두 번인가 세 번인가 전교생은 이제 강당에 모아놓고 들으라는 거야. 지겨워서 죽는 거지. 그런 그러니까 그놈의 하나님 말씀은 내가 내 선택의 자유에 맡겨서 아 한번 들어볼까? 듣다가 아 그렇구나 이래서 감동받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는 그냥 안 들어가면 학점이 안 나와 졸업을 못하게 돼 있어. 그러니까 그놈의 체불 시간만 되면 열받기만 해 베타파 돼버려 아시겠죠? 자 그러나 그 하나님은 말씀으로 병자를 고친다. 그러면 그 말씀 속에 유전자를 회복시키는 그리고 치유하는 영적 뭐예요? 에너지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 말 맞아요, 맞아요. 예. 네. 그래서 우리가 2부 세미나를 하는 거야. 아시겠죠? 그 영적 에너지가 여러분이 실제로 하나님 말씀 속에서 정말 영적 에너지를 받을 수 있는가? 그 말은 하나님 말씀 속에서 정말로 내가 하나님은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가? 이제 이게 관건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아 성경 말씀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 같아.
그거를 느끼기 시작하면, 여러분이 엔돌핀 꺼져 있던 엔돌핀 유전자가 어떻게 반짝반짝 켜지면서 엔돌핀이 살짝 생산되기 시작해요. 저기 앉아 있는 누구처럼. 그러면서 전혀 웃음이 없던 얼굴에 웃음기가 띄고 뭔가 순간순간 즐거워. 아시겠죠? 이제 그래서 그 꺼져 버렸던 엔돌핀 유전자를 켜줘서 내 마음이 즐겁고 이렇다면 나는 이제 회복될 수 있어.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런 영적 에너지를 성경에서는 빛이라고 그럽니다. 빛. 그 영적 에너지가 그 빛을 내가 받을 때 내가 정말 살아있는 것이 생기가 뭐예요? 왕성해서 내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생기가 넘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빛. 자, 그런데 빛 반대는 뭐예요? 어둠이야. 그렇죠? 내가 사랑 반대쪽으로 갔다. 사랑 반대쪽으로 가면 뭐예요? 예, 증오죠. 상대방이 너무나 밉고 나는 분노하고 그러면 어둠이야. 그 어둠에서는 행복하지 않아. 그것은 우리의 생기를 막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장을 한번 봅시다. 보시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자, 여보아. 그 다음에 그 안에란 말은 뭐 안에? 말씀 안에. 말씀 안에 뭐가 있었으니?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뭐예요? 빛이라. 사람들의 빛이라. 사람 속으로 이 생명, 그 생명은 생기고, 그것은 곧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뭐 속에 있다? 말씀 속에 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이라고 부른다 이 말이에요. 생명의 말씀. 그리고 성경책을 무슨 책이라고 불러? 생명책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진정한 정말 진정한 유전자의 회복, 진정한 치유는 생명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생기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수밖에 없게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2부 세미나를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생명을 찾아보자. 하나님의 생명을 찾아보자는 말은 하나님의 사랑을 찾아보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발견될 때마다 참 감동스럽구나. 그럴 때 그 순간순간마다 여러분은 아무것도 한 게 없지만 그 생명이 여러분의 병든 세포 속으로 들어가면서 유전자를 회복시키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회복은 치유는 내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말씀 속에 넣어두신 생명, 그 사랑으로 치유하시는 것을 경험하시게 하기 위하여 2부 세미나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취지를 여러분이 꼭 가슴 속에 다 품고, 야. 그래서 일부 세미나는 사실은 왜 이부를 하는가에 대한 과학적인 설명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이 시간에 일부 세미나를 한 시간으로 어떻게 딱 요약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사랑으로 그 생명으로 치유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